고대 로마 군인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는 기원전 63년부터 기원전 12년까지 51세 사망.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에게 발탁돼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의 친구가 되고 그를 도와 로마 제국 건국에 막대한 기여를 한 명장이다. 정치적 감각은 뛰어나나 체력이 약하고 병약한 아우구스투스를 도와 그의 약점인 군사 분야를 해결해준다. 악티움 해전 등 모든 전쟁의 승리의 한가운데 그가 있다. 기원전 43년 20세 옥타비아누스를 위해 캄파니아에서 군대를 소집한다. 캄파니아는 이탈리아 남서부 지역으로 나폴리 등의 도시가 있는 풍요한 지역이다. 이 군대를 기반으로 옥타비아누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제2차 삼두정치를 실시한다. 기원전 42년 21세 그리스 동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의 필리피 전투에서 안토니우스 군대와 함께 카이사르 암살. 주동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격파한다. 기원전 40년 23세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중심 도시인 페루자 함락으로 안토니우스 군대를 완전 격파한다. 옥타비아누스는 아그리파에게 이탈리아 반도 방어를 맡기고 시칠리아의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를 공격한다. 아그리파는 시폰툼 전투에서 안토니우스 군대를 격파하고 이탈리아 본토를 보존한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평화협정의 중계를 맡는다. 기원전 31년 32세 그리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국방장관이 된다. 기원전 21년 42세 아우구스투스의 딸인 율리아와 결혼한다. 아그리파는 입원이나 통령을 하고 공공 건물을 많이 건축한다. 로마시를 아름답게 꾸민다. 로마 제국을 널리 측량하고 지리 서적을 출판한다. 아그리파는 모든 신들의 공간인 판테온을 건축한다.